이번엔 KG 시인성공사의 전지훈련장으로 가봅니다. 10년 만에 컵대회 우승을 차지한 만큼 우승의 긍정적인 기운이 전지훈련 곳곳에 묻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선수들과 함께 인삼공사의 전지훈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시즌을 5위로 마감한 인삼공사는 10년 만에 컵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도전 정신을 채웠는데요. 물론 뭐 대표팀이 안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승 아니면 뭐 우승 못하면 뭐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해서 어떤 결과물적으로다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분위기나 이런 준비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컵대회에서 고정 라인업을 가져가기보다 다양한 선수를 기용한 서남원 감독. 정규리그에서 최대한 승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먼저 컵대회에서 선보인 3인 세터 체제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한데요. 이소라 선수는 조금 높이에서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브루킹이든 전위에서 활용하고 재은이가 제일 안정적이고 주전 세터고 효림이는 또 기교가 있는 세터고 안정감이 있는 세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이제 레프트 선수들도 그렇고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좌우 중앙 가리지 않고 멀티플레이어의 면모를 보여준 선수죠. 서남원 감독 스타일에 완벽 적응한 한송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했습니다. 패배의식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좀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자리도 계속 바뀌고 포지션도 이렇게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또 FA 재계약을 한 센터 한수지에게도 꾸준한 활약을 기대하는데요. 이번엔 주장의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지만 다른 선수들도 좀 더 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을 위해서든 팀을 위해서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브로킹 이제 센터로 포지션 변경을 하고 계속 이제 브로킹 5위 안에는 들었었는데 또 꾸준히 그렇게 하고 싶고 팀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 1위인 알레나 또한 무릎 부상을 완벽하게 관리하며 인삼공사와 함께 높은 곳을 바라보는데요. Right now I feel like I'm just training really hard. I know I need to be even more prepared offensively since you know the teams have seen me play for 2 years. They know my tendencies. I'm also working on my serve. Hopefully it'll be a little bit stronger this year. Get some teams out of system. Those are my two main goals, just being prepared for season. 사실 인삼공사는 외국인 선수 알레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시즌엔 보강한 공격 자원을 통해 좀 더 다양하게 공격의 활로를 찾을 예정인데요. 그 중심엔 컵대회 MVP를 거머쥐며 강렬한 인삼공사 데뷔전을 치른 최은지가 있습니다. 최은지는 서남원 감독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꼽은 이번 시즌 인삼공사의 키플레이어이기도 한데요. 네. 많은 선수들이 이번 시즌 키플레이어를 은지 선수를 꼽더라고요. 저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좀 최은지 선수를 꼽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파워 있는 공격 때문에 상대방에서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 해서 또 제가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번 시즌부터 인삼공사에서 뛰게 됐는데 체육관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최은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대전 팬분들을 다 제 팬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훈련이 끝난 뒤 한유미 해설위원의 등장으로 치킨 먹방과 수다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됐지? 1년. 1년밖에 안 됐어? 1년 작년에 했어. 나 여기 아 맞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빠는 여전히 잘해줘? 장난 아니야. 어, 진짜? 거의 막 모시고 살아, 수지. 사랑 받으세요. 수지가 능력이 있어. 능력자라니까. 능력자야. 아, 근데 진짜. 홈에서 하면 오빠가 항상 와서 거기서 앉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좀 힘이 돼요. 옆에 와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한수지에게 남편이란?
저를 받쳐주는 눈물 날 것 같아 존재. 네. 오글 거리는데.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좀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어요. 너네야 뭐 어차피 컸으니까. 근데 얘네는 다 또 랩트니까 랩트로서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언니 이거 물어봐. 이거 스테이트 아, 아니, 언니 스테이트 어떻게 때려요? 저 맨날 있잖아요. 라이트 있잖아요. 야, 스테이트 때면... 천재야. 언니들이 이걸로 16, 언니는 야 안 보고 때려. 들어가면은 막 그걸 물어봐. 근데 난 솔직히 랩트는 스테이트만 잘 때려도 먹고 살 수 있어. 다는 진짜 그럼 이 언니는 한 18년은 난 18년 동안 요걸로 18년 동안 그거에 살았는데 붙였다가 붙였다가 있는 거라 사람마다 너네 잘 보면 다른 애들 공격할 때 보면 공을 놓는 위치가 다 달라. 약간 여기다 놓는 애들 있고 여기다 놓는 애들 있고 다 놓는 위치가 다른데 일단 직선은 여기다 놔야 돼. 왼쪽 어깨에다 놔야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못하면 너무 끌고 와서 안테나를 맞아. 안테나 때리면 공포증 생겨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를 한 번 딱 맞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여기서 때리면 스테이트는 다 걸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를 연습을 할 때 약간 이렇게 보고 약간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안테나가 기준이면 얘가 세타가 오는 걸 보면서 같이 얘를 봐서 이 틈을 봐야 되는데 눈이 봐봐 언니한테 눈이 이게 잘하잖아. 어 맞아 내가 약간 눈이 좀 찢어졌어. 눈이 좀 찢어졌는데 이제 마무리할까? 내 하나 둘 셋 해줄게. 하나 둘 셋 시즌 때 만나요. 나 딴 데 봤어. 아 여기 파는 거 다시 언니 여기만 발대야 돼. 여기는 발단이 끝이야. 그거 그거 그간 거센 변화를 겪으며 외인 구단이라 불린 KGC 인삼공사에게 이번 시즌은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될 텐데요. 과연 인삼공사가 간절함을 돌풍으로 승화시키며 무시무시한 외인 구단으로 거듭날지 그들이 써내려갈 드라마의 결말이 궁금합니다.